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화면에 표시가 잘 빨간색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최소 양분율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간단한 얘기죠. 긴 나무 판자로 세로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물통에 물이 질질 새는 구간이 어딜까요? 제일 짧은 데서 새겠죠. 그래서 요 나무 판자 하나하나를 비료 성분이라고 하면 내 밭에 농작물이 수량이 또는 품질이 결정되는 이유는 요 제일 짧은 놈, 제일 내가 적게 준 비료 때문에 품질이나 수량이 결정된다라는 뭐 당연히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료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께서 영동에서 포도만 키우면 가락동에서 맨날 1등하는 분이 앉아 계신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분한테 가서 뭐 물어보세요. 이분이 맨날 가락동에서 1등만 한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가서 뭐 물어봐요? 비료 뭐 쓰냐고. 그렇죠. 비료 뭐 줬어? 농약 뭐 줬어? 영양제 뭐 줬어? 이런 거 묻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가락당에서 내가 1등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나쁜 비료 줘서 1등 못했어요? 나쁜 농약 줘서 1등 못했어요? 나쁜 비료라는 게 있나요? 있기는? 아니죠. 그렇죠? 나도 지금까지 좋은 것만 계속 줬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계속 했어요. 근데 내가 1등을 못하는 이유는 좋은 거를 덜 줘서가 아니고 이거 나쁜 거를 없앴어야 돼요. 내 밭에 제일 모자란 거를 그걸 없애야지 좋은 거 자꾸 준다고 더 좋아지지가 않았다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내 밭에 제일 부족한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 제목을 포도 피해 예방 기술이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교육 가면 고품질 재배 기술 많이 듣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고품질 재배 기술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가락강에서 1등을 못한다면 고품질도 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반대로 내 밭에서 제일 나쁜 것부터 빨리빨리 없애자 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키우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문제를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7, 8월만 되면 잎이 그냥 확 시들어요. 10월, 11월 돼서 정상적인 낙엽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막 시드는 경우. 두 번째는 잎이 시들진 않아도 누렇게 되면서 하얗부터 좀 안 좋아지는 애들. 세 번째, 내가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비료 주면서 농사를 졌는데 어느 해서부턴가 수량이나 품질이 예전만 못할 때, 또 연작 피해라고도 하는. 네 번째가 아무리 농약을 줘도 7월, 8월만 되면 어김없이 생기는 병, 해충. 뭐 포도에는 해충이 크게 없습니다만 병은 좀 많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든다는 얘기는 낙엽이 일찍 진다는 얘기죠. 낙엽이 일찍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발화가 잘 안 되고 다른 포도에 비해서 싹도 좀 늦게 나요. 그리고 가지가 제 팔뚝 길이 정도만큼 있을 때는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하는데 7월달 돼서 아일 솎기 대충 하고 봉지만 싸면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파리가 새 잎부터 시드는 게 아니고 중간이나 하위에부터 시들기 시작해서 가지 전체가 시드는 경우가 있고 이파리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든다는 얘기는 결국 물을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못 먹는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이 없을 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천 군데의 포도밭을 돌아다녔지만 포도밭뿐만 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다 마찬가지인데 노지과수원에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말라 죽는 나무는 못 봤어요. 물 안 져서 말라 죽는 건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말라 죽는 거지 노지에 있는 과수도 말라 죽지가 않아요. 노지 과수에서 말라 죽는 거는 물이 없어서보다 물이 너무 많아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뭐 양이든 시간이든. 예. 예. 그렇죠. 몇 시간 주세요? 두 시간 정도요? 옆에 분은요? 아, 10톤, 15톤. 지금 제가 간단한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물을 줄 때 물을 얼마나 주던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분 말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300평에 10톤에서 15톤 정도 물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톤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물 얼마나 줘요? 라고 하면 2시간? 4시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점심 식사 다들 하셨잖아요. 밥을 얼마나 먹었어요? 라고 하면 한 공기, 두 공기 200g, 300g이 맞는 표현인데 밥을 나 45분 먹었어. 1시간 20분 먹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당연히 5톤, 10톤 주는 게 맞는 건데 물을 주는 게 왜 2시간, 3시간이라고 대답이 나올까요? 내가 물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줘요. 물 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내가 주는 것도 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달리 해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모래 땅에서는 물이 되게 잘 빠져요. 그렇죠? 지는 땅에서도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내 밭에 토양이 모래가 많은지 점토가 많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겉표면은 대부분 모래가 많습니다. 물을 주면 그 물로 타고 진흙이 다 스며들어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포도의 뿌리는 40cm 아래쯤에 있죠. 40cm 아래쯤에 있는 흙에 모래가 많은지 점토가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내 밭이 모래가 많으면 물을 줬을 때 금방 스며들고 금방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관수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줄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 주는 게 더 좋겠죠. 모래 땅일 때는. 반대로 지는 땅일 때는 물을 주면 오래 저장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관수 주기를 넓게 해야 됩니다. 관수 주기를 길게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주 물을 주면 포도밭이 물바다가 돼요. 물바다가 되면 뿌리가 호흡을 못합니다. 우리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포도가 만든, 쌀이 만든 당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 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당을 가지고 열매에 저장도 하지만 분해를 해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파리도 키우고 뿌리도 키워요. 근데 뿌리 끝에서 호흡을 못하면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에너지를 못 만들면 물을 못 삼켜요. 물을 못 삼키면 시들죠. 그래서 관수 양을 내가 한번 물을 줄 때 물을 얼마나 주는지 관수 한번 할 때 내가 몇 시간 물을 주는지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는지 정도는 어느 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8분, 10명 중에 8분, 9분은 물을 너무 많이 주세요. 뒤늦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투압입니다. 삼투압. 삼투압이라는 개념은 삼투 현상에 걸리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에서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도 이동을 하지만 물은 항상 싱거운 데서 짠 데로 이동을 합니다. 자연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싱겁고 포도가 짜야 돼요. 포도한테 짜라고 주는 비료가 가리비료예요.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주면 포도가 토양에 있는 가리 비료를 잔뜩 몸에 지니고 내가 짜져야 싱거운 토양에서 물을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지역에서 지하수에 섞여있는 염소 또는 우리가
특히 시설 토양에서는 비가 잘 안 오니까 비료 성분이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시설 토양이 일반 밭 토양보다 훨씬 짠데 비를 안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비료를 자꾸 주다 보면 어느샌간 토양이 짜게 되고 토양이 짜면 나도 짜고 토양이 짜면 토양에 있는 물이 나한테 잘 안 와요. 물을 못 먹으면 당연히 시들죠. 우리가 이거 일상생활에 씁니다. 언제?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던지면 배추가 짜요? 소금이 짜요? 소금이 짜니까 배추에 물이 확 밖으로 나가죠. 그것처럼 토양이 짜게 되면 포도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시설 토양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두더지 피해를 사람들이 보통 좀 하찮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더지 피해가 생각보다 특히 포도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완전 노지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피해가 덜한데 포도에서는 줄로 일렬하게 멀쩡하게 심고 그 이랑대로 우리가 땅을 밟지 않고 보슬보슬하게 놔두다 보니까 두더지가 다니는 길로 쓰기 아주 적합하죠. 두더지 한 쌍이 보통 700평 정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두더지가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흙과 격리를 시킵니다. 굴을 파놓으면서 뿌리가 들리면 당연히 물을 못 먹죠. 못 먹으면 시들고요. 네 번째 가지 유인입니다. 제 팔뚝 길이만큼 세 가지가 자랄 때 줄에다가 1차 결속을 하시잖아요. 클립 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더 자라면 그거는 보통 놔두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자로 다 있다가 이 위에 있는 가지는 지들끼리 막 얽히죠. 아래에 있는 잎은 위에 있는 잎에 가려서 햇빛을 못 볼 거 아니에요. 햇빛을 못 보면 당연히 광합성을 못 하죠. 광합성을 못 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물을 못 삼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좀 전에 모래 점토 얘기를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모래로 이루어진 사양토라는 토는 물이 잘 빠지고 식양토, 논으로 쓰는 토는 물이 잘 안 빠져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봄 되고 나면 한 3, 40cm 정도 파서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진흙이 많은지 모래가 많은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건 영동에서도 논을 개간해서 만든 포도밭 많죠. 논을 개간해서 만든 포도밭의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중간에 정질토라고 있는 여기가 이제 논이고 이 위에 흙을 쌓은 거예요. 밭토양으로. 보통 우리가 제가 현장 가면은 아유 김선생 나 여기 논 새로 해가지고 흙 1m 쌓았어 괜찮아 하는데 진짜 1m가 맞아요? 흙 갖고 와서 1m 이만큼 쌓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져지죠. 옆에 있는 논이랑 내가 흙 1m 쌓은 내 밭이랑 진짜 허리만큼 높이 차이가 나요? 잘 안 나요. 다 다져져서 결국 40cm, 50cm 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1m 이상 높이 차이가 나면 1m 아래에 논이 있어서 거기서 물 빠짐이 안 좋아도 괜찮은데 다져져서 40cm 밖에 보통 안 돼요. 40cm 아래에 논이 있으면 물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정체가 돼서 옆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포도를 줄로 심잖아요, 그렇죠? 줄로 심고 그 줄에 점점 우서 두 줄을 깔합니다. 그러면 그 이랑 그 두둑만 딱 젖어야 돼요. 두둑과 두둑 사이는 내가 걸어다니는 길이고 뿌리는 두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두둑에 있는 뿌리는 내가 물을 주니까 물을 먹는 뿌리고 내가 걷는 쪽에서는 숨쉬는 뿌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밭은 내가 물을 많이 줘도 두둑만 딱 젖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물 주고 돌아서면 온 밭이 다 물 받아야 되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래쪽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물이 옆으로 흐르니까 내가 물을 주지 않는 두둑 이외의 다른 부분도
다 같이 젖는 거예요. 온 밭이 다 물에 젖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쉽니다. 숨 못 쉬면 당연히 시들죠. 아래쪽이 모래땅이라고 해도 이 토성 자체가 바뀌면 이 바뀐 층이 있으면 물이 안 빠져요. 이 아래쪽에서 물 빠지는 속도랑 이 위에 층에서 빠지는 속도, 이 압력이 같아야 물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을 새로 개간해서 만드실, 포도밭을 만드실 분들은 흙을 2m 쌓으면 좋겠죠. 근데 돈 들잖아요. 그쵸? 흙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새로 갖고 오는 흙이랑 원래 있는 흙이랑 최대한 섞어야 돼요. 이 토성이 바뀌는 요 층을 없애야 됩니다. 이 밑에 유공간 묻고 해봐야, 유공간 묻어봐야 어차피 몇 년이면 다 막힙니다. 새로 갖고 온 흙을 기존에 있는 흙이랑 최대한 섞어서 토성이 일정하게 되면 지하에서 이런 불투수층이 생기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밭이라면 이런 식으로 관리기 같은 걸로 오랑을 열심히 파서 물기를 내든지, 침토 파쇄하는 이런 침토 파쇄기 같은 것들로 침토를, 공기를 압축해서 총으로 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서 침토를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침토를 깨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배수로 정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광합성을 보면, 광합성이 뭡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햇빛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섞어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당은 숨을 쉬어서 거꾸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에너지로 작물, 농작물이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토양에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고 힘이 없으니까 물을 못 삼키는 거예요. 뭐 토양에 산소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토양에 산소를 확보하려면 배수로 전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 토양이 물 빠짐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빨리 파악을 하시고, 안 좋다 싶으면 관리기나 이런 것들로 물기를 좀 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물 빠짐 안 좋은데 밭에 가서 땅을 파라고 시키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나면 물이 잔뜩 보이죠. 이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안 스며들잖아요. 물 빠짐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수정 설치해서 모터로 다 물을 빼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돈도 들고, 그렇죠? 땅 파기도 힘든 분들은 올해 6월이나 7월쯤 돼서 원래대로 농사 짓다가 비닐을 한번 걷어보세요. 이렇게 잔뿌리, 포도뿌리가 토양 표면으로 그대로 노출이 된다? 이건 물 빠짐이 안 좋은 밭이에요. 뿌리가 밖으로 왜 나와요? 숨 쉬려고.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토양이랑 겹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물을 안 먹을 거고, 한여름에 이 까만색 비닐 온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뿌리 온도가 32도 넘어가면 물을 잘 못 먹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내 밭이 물 빠짐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배수로 정비부터 해야 됩니다. 모래가 많은 사양토는 물이 아래로 잘 빠집니다. 옆으로는 말은 잘 안 번져요. 근데 진흙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래로 잘 안 빠지고 옆으로 많이 빠집니다. 내 토양이 모래가 많다면 점조 호수에 구멍 간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내 땅이 모래가 많으면 당연히 점조 호수의 구멍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래로는 잘 빠지고 옆으로는 많이 안 빠지니까 이량을 골고루 적시려면 점조 호수 구멍 간격을 촘촘해야 되고, 반대로 진흙이 많은 땅이라면 점조 호수 구멍 간격을 넓게 설정을 해야 돼요. 촘촘한 거 쓰면 물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밭에 점조 호수 구멍 간격 아세요? 밤마다 달라요? 내가 사서 쓴 업체별로 다르죠. 이런 것도 설정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이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질토는 4일에 20톤, 식질토는 9일에 30톤 이렇게 물을 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30톤 주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무시하시고 식질토는 9일에 한 번, 사질토는 4일에 한 번 꼭 4일마다 줘야 될 필요도 없지만 아 사질토는 자주 줘라 식질토는 띄엄띄엄 줘라 이런 개념만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대로 사질토에 4일에 한 번씩 20톤씩 물 주면 내 밭이 모래가 많더라도 물빠짐이 안 좋은 밭이면 물받아 돼요. 그거는 내 밭에 물빠짐을 고려해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논 개간에서 만든 포도밭을 보면 그렇죠? 이분도 위에 있는 사진 이분도 아 김선생 아, 1m 쌓았어 1m 돼요?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집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이 이 물높이가 이 포도밭에 있는 물높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물이 안 보여서 그렇지 물높이가 생각보다 높다고요. 옆에 있는 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빠짐 안 좋은 데 가서 땅을 파보면 요만큼만 파도 안 썩은 퇴비가 잔뜩 나와요. 심한 데는 퇴비가 안 썩는다는 얘기는 산소가 없으니까 안 썩는 거죠. 이런 집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시설 많죠. 오늘 강의가 시설 포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시설은 당연히 경사진 산에 있는 것보다 논을 개간해서 만든 하우스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데가 분명 많을 겁니다. 물을 그렇다고 내가 쌍 나면서 수확할 때까지 똑같이 주느냐? 그러면 안 되죠. 물을 이미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개화기 때 물을 좀 줄이고 수확할 때 물 줄이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물을 주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먹는 게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한대로 줄 테니 하루에 한 끼만 밥 먹어라 이러면 제가 한 끼 먹을 때 배 터질 때까지 먹을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굶어야 되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띄엄띄엄 주면 한 번 물이 올 때 최대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과가 잘 생기죠. 조금씩 자주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3일에 10톤씩, 6일에 20톤씩, 9일에 30톤씩 물을 주면 3일에 10톤씩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물을 5톤 주고 3일에 2톤 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물빠짐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토양수분 센서를 여기다 막 설치를 하고 땅에 묻어서 물을 막 줘봤어요. 그랬더니 300평에 6톤, 1시간에 6톤 정도 주는 속도로 물을 줬더니 25분 뒤에 토양수분이 포화가 됩니다. 이랑에 있는 두둑에 있는 토양이 1시간에 6톤 정도의 속도로 물을 줬더니 25분만 되면 그 이랑의 모든 토양에 물이 다 꽉 차요. 근데 여러분들 물 줄 때 얼마나 주시죠? 25분이 아니고 4시간, 5시간 주시잖아요. 그쵸? 애기들 밥 먹일 때처럼 한 숟갈 주고 얘가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준다고 애가 먹어요. 토양에 물을 주면 토양에 물이 스며드는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물 잔뜩 주고 아, 나 물 다 줬어 이러고 집에 가죠. 물 준 게 아니고 물을 버린 거예요. 온 밭에 다 물바다가 되면 역시나 물을 못 먹게 됩니다. 화성에서는 과수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는 초창기에는 30분 이상 물을 못 주게 설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욕이 막 날라오죠. 농사도 한번 젊은 놈이 물 안다고 30분만. 지금은 대부분 30분 이상 물 잘 안 드세요. 실제로 그렇게 물을 줘도 제 말이 맞거든요. 밭이 넓고 크면 30분 물 주고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쉬었다가 물을 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똑같이 몇 번 해봤더니 물이 빠질 때
아래로 쭉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물이 빠지더라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물을 줘도 밑에 층에서는 옆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토양 자체가. 물 빠짐을 꼭 고려를 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얘기했듯이 점정호수 구멍 간격은 사양토, 모래가 많은 데는 좁게, 식양토, 진흙이 많은 땅은 넓게, 반수 주기도 마찬가지로 모래가 많으면 더 조금씩 자주, 진흙이 많으면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다들 완전한 시설 연동하우스는 아니죠? 일반 단독하우스도 있고 비가림 시설도 있으시죠? 비가림 시설 새로 하면은 보통 3m 하잖아요. 예전 캠베럴리는 2.7m일 거고. 근데 왜 3m로 늘어날까요? 대립대포도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날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전보다 이파리를 한두 장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비가림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파리 한두 장 더 둬야 되니까. 근데 봄에 싹이 요만큼 났는데 오늘 날이 흐린데 내가 아유 몰라 나는 물 흠뻑 주고 집에 갈 거야 물을 확 주면 이파리가 확 크는 게 아니고 절간만 뒤집다 길어져요. 절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3m 밖으로 다 삐져나가죠. 양쪽 가지들이 다 엉킬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만나서. 그러면 이파리와 이파리가 서로 엉키면 아랫놈은 해를 못 보니까 일 못하고, 지들끼리 또 한참 엉키면 과수원 내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바람이 안 통하니까. 습도가 높아지면 한낮에 보통 30도라고 치고 30도에서 습도 95% 이상 되면 이파리의 뒷면에 있는 기공세포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물을 흡수를 안 합니다. 물을 안 먹으면 내 손해죠, 그렇죠? 오른쪽 집은 절간이 되게 짧잖아요. 왼쪽 집은 엄청 길고. 봄에 흐린 날에 물을 많이 주면 절간이 길어져요. 자, 두 번째가 삼투압입니다. 삼투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지구상의 물은 싱거운 데서 짠 데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농작물을 짜라고 주는 비료가 가리비료고, 가리비료를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내가 짜서 싱거운 토양에서 물을 쉽게 먹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해서 비료를 많이 줘버리면 토양에, 토양이 짜게 되고, 토양이 짜면 같이 짜니까 물을 못 먹어요. 못 먹으면 당연히 시들죠. 배추에 소금 뿌리면, 예, 배추에 있는 물이 절여지, 빠져나가면서 배추가 절여지듯이 물을 못 먹으니까 당연히 시들고 싹도 늦게 나고 품질도 안 좋고 잎이 시들죠. 그런 집 가면 이렇게 싹이 안 나요. 중간중간 이런 것도 보면은 휴면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병이 아니에요. 휴면병 같은 건 없습니다. 토양 표면에 하얗게 이렇게 염 같은 거 막 올라와 있고 농도가 굉장히 진한 퇴비 같은 거 쓰고 이러면 이 토양 내에 있는 토양 용액에 맹물로만 녹여서 제가 본 건데 염소 성분이 염소, 음매염소가 아닌 화학기호염소죠. 소금,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의 염소, 염소가 잔뜩 발견이 됩니다. 염소가 많다는 얘기는 짜다는 얘기고 이렇게 짠 토양에서는 당연히 잎이 되게 금방 시들어요. 7월달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봉지면 싸면 시들어요. 왜 이파리가 어릴 때는 안 시들고 봉지만 싸면 시들까요? 짠 토양에서 물을 먹는 양이 적으니까 사람으로 치면 월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나 혼자 먹고 살 때는 월급이 적어도 괜찮은데 열매가 생기면,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굶길 수가 없으니 내가 굶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시드는 겁니다. 화성지역의 삼투압 피해 현황 위치를 제가 이렇게 쭉 쟀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로 논입니다. 논.
다른 음면도 마찬가지 다 논이에요. 화성은 바닷가였죠. 그러니 지금 논이란 얘기는 옛날에는 바닷가였다라고 볼 수 있고 논이니까 물 빠진 게 별로 안 좋을 거고 옛날에 바닷가였으니 짠 물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동은 짠 물이 나오거나 하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설 토양에서는 이래저래 내가 비료를 준 게 갖고 쌓여서 이미 토양이 굉장히 짜진 데가 있을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사진처럼 확 시들진 않더라도 이파리가 이렇게 축축 쳐져 있으면 내 토양이 좀 짜구나 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짠 토양에서 키우던 이분은 토양 EC 기준이 2.0인데 비해 이 토양은 22.7이나 나왔어요. 토양 전기전도도 기준에 11배를 초과했던 제가 봤던 토양 중에 가장 짠 집이었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배수로부터 정비하세요. 여기가 논이었거든요. 배수로부터 여기 관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자국 보이시죠? 배수로부터 정비하시고 퇴비를 주세요. 우리가 과수원에 퇴비를 주는 이유는 비료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퇴비의 역할은 유기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토양의 유기물의 역할은 양분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양분의 창고가 있는데 소금으로 가득 찼어요. 이 토양은.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는 소금이 작물을 괴롭혀서 물을 못 먹어서 시든 거죠. 우리가 유기물을 공급해서 창고를 크게 키우면 소금이 좀 있고 비료를 내가 좀 많이 줘도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퇴비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로타리를 꽂히니까요. 퇴비를 두둑 위에 이렇게 이쁘게 쌓아놓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퇴비는 토양이랑 섞여야 돼요. 우리가 로타리를 꽂히잖아요. 그래서 퇴비를 퇴비차라고 고운 거름망에 넣어서 물로 우려내서 주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다 걷고 비위를 맞춰서 토양에 있는 소금을 다 씻어내라고 하면 1년 만에 이렇게 살아나요. 토양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토양 검사 하세요? 아, 훌륭한 지역이네요. 저희 화성은 한 20%, 30%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전체 농가들 중. 토양 검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 검사를, 토양 검사만 하지 말고 하시는 김에 쓰는 지하수도 같이 분석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내 물이 짠지 안 짠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영동은 물 자체가 짜진 않을 텐데 질산태 질소는 어느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논에서도 쓰고 이래저래 축사에서도 똥오줌 같은 걸로 배출이 되기도 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ppm 정도는 항상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 나는 질소비료 하나도 안 써요. 근데 막 세력이 좋고 이런 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나는 진짜 질소비료 안 썼는데? 물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에. 25ppm이 들어있는 지하수로 쓰면 계산을 해보면 300평에 5일에 5톤씩 물을 주고 4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한 번씩 준다면 계산하면 요소 한 포가 딱 나와요. 맥물로 줘도 사실 우리가 요소 한 포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하수 쓰는 것도 같이 분석을 해서 내가 쓰는 물이 짠지 안 짠지 다른 뭐 질소나 인산 비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했더니 내 토양이 짜더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계량을 해야겠죠. 물 빠짐이 안 좋은 건 배수로 정비를 하면 되고 내 토양이 짜다면 이렇게 퇴비차 이런 걸 주면 됩니다. 퇴비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약 다리는 그 고운 보자기 같은 거 사서 그 안에 가로 세로 50cm짜리가 제일 좋아요. 너무 크면 나중에 퇴비를 꺼내기가 되게 무겁습니다. 가로 세로 50cm짜리에 잘 부숙된 가축부 퇴비를 두 바가지 정도 넣고 잘 묶어서 어항에 쓰는 공기방울 하는 거 있죠. 기포기. 그걸로 한 2-3일 정도 우려내면 이렇게 간장처럼 다 우러납니다. 이거를
원래 내가 관주하던 물이랑 섞어서 주면 퇴비에 있는 좋은 성분을 최대한 녹여서 주는 거예요.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퇴비를 포도밭 위에다 뿌려놓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토양이 짠 집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잎이 시드는 것 같진 않지만 누렇게 되면서 상태가 점점 안 좋은 것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시드는 건 못 먹어서 시드는 건데 얘는 약간 달라요. 잎이 노랗게 되면서 잎 끝이 좀 타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토양 산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산성 토양, 산성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성이 뭐냐면 산, 수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토양에 존재하는 수소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점은 이만큼 들어있어요. 0.00001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분한테 어르신 밭에 토양 분석했더니 토양에 수소가 얼마나 있어요? 나? 0.00001. 너는? 난 0.00002. 말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6째 자리니까 6, 소수점 5째 자리는 5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라는 게 이제 토양 산도인데 산도 5와 6은 단순한 숫자 1 차이가 아니고 10배 차이입니다. 10배. 굉장히 큰 거예요. 알맞은 토양의 pH 범위는 5.5에서 7.2인데 N율이 다 띄고 6에서 7이 제일 좋습니다. 내 토양의 산도가 6에서 7이 돼야 돼요. 근데 이 0.00001 이렇게 작게 녹아있는 요 수소 때문에 요 pH 범위를 벗어나면 농작물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토양 산도가 노지에서는 좀 낮은 편이고 시설에서는 되려 높은 편이에요. 시설 토양에서는 비를 안 맞으니까 3년에 한 번씩 폐화석 비료 공짜로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거 열심히 쓰시죠. 계속 그거 뿌리고 계속 쓰다 보면 토양 산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한 7은커녕 8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노지에서는 비만 맞아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내리는 비의 pH가 5.6이거든요. 그거 빗물만 맞아도 산도가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연 상태. 그래서 정부에서 공짜로 폐화석 비료를 열심히 주는데 노지 같은 경우 일반 비가림이나 노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산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토양 산도가 낮은 포도밭의 주 특징은 첫 번째 토양 검사를 일단 잘 안 하세요. 내 토양이 산성이냐 아닌지 모르고 그냥 쓰던 비료 계속 쓰는 거죠. 두 번째 유박을 좋아하십니다. 유박. 가축분 퇴비보다 유박을 좋아하는 분들의 토양이 대부분 산성이에요. 토양이 산성이면 잎이 노래지니까 이파리가 다치면 방어성을 잘 못합니다. 토양이 산성일 때는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데 정상적인 식물 세포는 요 에너지를 써서 토양에 있는 인산과 가리를 같이 먹어요. 내 몸에 있는 수소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밖에 토양에 있는 인산과 가리를 먹어요. 우리가 복합비료 주면 복합비료가 숫자가 3개잖아요? 뭐 5개도 있지만 보통 3개죠? 3개가 뭐예요? 질소, 인산, 가리예요. 그죠? 여기 지금 질소 빠지고 인산, 가리 중요한 비료 중에 2개의 원소가 지금 토양에 있고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인산과 가리를 식물이 먹으려고 하면 내 몸에 있는 수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토양에 있는 인산과 가리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토양이 산성화돼서 이미 토양에 수소가 되게 많으면 내 몸에 있는 수소가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이미 밖에 수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인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리를 포기합니다. 내 몸에 있는 수소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가리, 야, 네가 대신 나가. 가리를 내보내고 인산을 먹어요. 가리를 내보내고 인산을 먹으면 내 몸에 가리가 점점 빠져나가죠. 내 몸에 가리가 다 나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싱거워집니다. 내가 싱거워지면 당연히 물을 못 먹죠. 그래서 말라죽어요.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인산, 가리는 우리가 받고
질소는 가만히 있느냐? 질소도 토양 산도에 따라 막 도망다녀요. 토양이 산성일 때는 내가 준 요소나 유황 질소 비료가 아젤산이라는 가스로 바뀌어서 도망갑니다. 근데 곱게 안 가요. 이파리랑 뿌리를 엄청 공격하면서 가요. 내 토양의 산도가 7.5 이상으로 높으면 이 질소 비료가 암모니아, 화장실 가서 나는 똥냄새 있죠? 암모니아로 바뀌어서 도망가요. 근데 또 역시 곱게 안 갑니다. 토양 산도가 높거나 낮으면 두 번째 중요한 인산 비료도 못 먹게 합니다. 토양이 산도가 낮은 산성 토양일 때는 철,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들과 인산이 지들끼리 결합해서 못 먹게 하고, 내 토양의 산도가 높으면 칼슘, 마그네슘 애들이 인산이랑 또 결합해서 못 먹게 해요. 제일 중요한 원소를 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토양 산도만 높거나 낮아도. 토양 산도를 꼭 잘 지켜야 됩니다. 고추잎 보시면 이 끝이 이렇게 탔죠? 그렇죠? 방울방울방울 탔잖아요? 여기 이제 아질산 가스 피해인 거예요. 아침에 포도밭에 가면 이슬이 맺혀 있죠. 그 이슬에 토양 산도가 낮은 데에서는 아질산 가스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질산 가스가 이슬에 되게 잘 녹아요. 이슬에 잔뜩 녹았다가 해가 뜨면 이슬이 점점 마르죠. 마르면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그러다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타는 거는 양호한 편이고, 심한 고추밭은 이 전체가, 밭 전체가 다 이렇게 이파리 홀랑 타고 축축 쳐져 있어요. 이틀 뒤에 이파리 다 떨어집니다. 새로 심어야죠. 부숙이 덜 박혀 있어서 pH가 4.2까지 떨어진 밭이었어요. 포도라고 다를까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이 끝이 누렇게 다 탔어요. 잎이 다치니까 착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집은 매년 유박을 썼던 집이에요. 여기 고추 심는 분도 계시죠? 고추 언제 심으셨어요, 작년에? 5월 초, 보통 5월 초에 봄밭에 나가죠? 고추 심기 전에 그 밭에 뭘 뿌려요? 석회랑 유박 또는 퇴비 뿌리죠? 언제 뿌려요? 한 달 전에 뿌립니다. 그쵸? 왜 한 달 전에 뿌려요? 오늘 뿌리고 내일 심으면 고추 다 죽어요. 아까 봤던 가스 피해 때문에. 유박을 토양에 주면 가스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포도 왜 써요, 유박을? 새로 심는 작물은 유박을 주고 가스 다 빠진 다음에 괜찮아지고 나서 새로 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겨져 있잖아요. 심겨져 있는 애한테 유박을 주면 그 가스 다 먹으라는 것밖에 더 돼. 아이 괴롭죠, 포도가. 유박이 나쁜 비료라는 게 아니고 과수에서는 좋지 않아요. 유박은 새로 심는 작물들, 고구마, 배추, 고추, 옥수수 이런 쪽에 좋고, 이미 심겨져 있는 과수에는 가스가 발생이 좀 적은 가축분 퇴비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매년 유박을 쓰면 가스도 가스지만 유박이 뒤늦게 분해가 되면서 토양 산도를 일시적으로 낮춰요. 토양 산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부숙이 덜 된 퇴비는 생뚱이란 얘기니까 암모니아 가스 잔뜩 나와서 모종 다 죽이기도 하고, 이파리 전체를 방업성을 못하게 만들어서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파리가 하얗게 됩니다. 똑같은 이파리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에 암모니아 가스가 녹으면 잎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버려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당연히 방어성을 못합니다. 방어성 자체를 못하니까 착색이 더 안 돼요. 토양 산도만 기준이 바뀌어도 작물이 죽어나갑니다. 내 토양이 산성이라면, 토양 분석을 했는데 산도가 6 이하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석회 주면 돼요. 석회 주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석회 비료가 해화석 비료죠. 이렇게 생긴 거, 동글동글한 알갱이.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좁아야 썩
도움이 안 됩니다. 산도 교정에. 소석회 또는 생석회 같은 거를 그 하얀 가루 그걸 사서 그걸 뿌리는 게 훨씬 좋아요. 산도가 높은 토양은 대부분 이런 비료를 석회 비료를 오히려 너무 많이 줬을 때 보통 벌어집니다. 토양 분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얘기했던 거 부습이 덜 된 퇴비나 유박을 주면 뒤늦게 분해가 되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수소와 전자 그리고 이산탄소로 나옵니다. 이산탄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수소와 전자는 토양에 있는 산소를 만나서 다시 물이 되는데 토양에 있는 산소를 다 쓰고 나면 수소와 전자가 그대로 남아요. 토양은 토양에 수소가 많아지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습이 덜 된 퇴비가 사실 되게 피해가 큽니다. 영동도 올해 역시 4월쯤 돼서 시골 돌아다니면 온 천지에 똥냄새 나겠죠? 매년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료를 구별을 하면 보통 비료, 부산물 비료, 미생물 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화학 비료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보통 비료가 올바른 표현이죠. 이 부산물 비료를 나누면 유기질 비료랑 부습 유기질 비료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유기질 비료랑 부습 유기질 비료. 일반 유기질 비료는 어분, 골분 이런 일반 유기질 비료가 있고 동물성이랑 섞여있는 혼합 유기질 비료, 식물성인 혼합 유박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부습 유기질 비료는 일반 퇴비, 가축분 퇴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숙 유기질 비료라는 얘기는 부숙이 꼭 되어야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의심을 해야죠. 부숙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때는 부숙이 덜 될 수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의심을 하고 써야 됩니다. 지금 부숙 유기질 비료, 일반 유기질 비료 다 합쳐서 부산물 비료 시장이 1조 4천억쯤 됩니다. 근데 등록된 업체가 1,000개가 넘어요. 업체 하나당 10억 내지 20억밖에 매출을 못 올리는 상황이에요. 물론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여러 가지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피해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퇴비를 만들면 1, 2,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부터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2단계, 이 고온기를 잘 지나야 양질의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퇴비 만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도움이 돼요. 더 좋은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강원도의 유통 부산물 비료 부족함률이 11%라는 기사가 재작년 기사인데 충북이라고 다르겠어요?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여름에 만드는 퇴비가 제일 적고 겨울에 만드는 퇴비가 제일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퇴비를 언제 사세요? 2월, 3월에 사죠. 보통. 그리고 4월 달에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퇴비는 60일, 두 달만 부숙시키면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생산 단가를 줄여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3월에 팔 퇴비는 1월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3월에 살 퇴비는 지금 만들고 있을 거라고.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언제 추워질지 모릅니다. 겨울이니까. 한겨울에 퇴비 온도가 높게 올라가겠어요? 부숙이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사는 퇴비는.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가을에 퇴비를 사요. 그러면 그 퇴비는 여름에 만들었겠죠. 부숙이 덜 됐을 확률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가을에 사서 이듬해 봄에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퇴비는 각 지역 농협에서 정해요. 각 지역 농협에서 퇴비를 정하니까 영동, 분도 각 읍면별로 퇴비가 다를 거예요. 선정하는 게. 그때 좋은 퇴비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개분이 많은 퇴비는 닭똥 냄새가 심하잖아요. 소똥보다. 왜? 닭똥에는 질소 양분이 많으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닭똥에 질소 비료가 많다는 얘기는 부숙이 덜 됐을 확률이 좀 더 많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우불이나 마분이 많은 토양이 우불이나 마 우불이나 마분이 많은 퇴비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특히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걸로 만든 퇴비는 짤 확률도 있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퇴비 선정을 할 때 지역 농업이나 의견을 최대한 잘 말씀하셔야 되고, 유박을 쓰실 거면 좋은 재료 역시나 골분, 어분, 대두박, 차종박 이런 것들로 만든 유박이 훨씬 좋아요. 값도 싸고 잘 썩지도 않은 아주까리 같은 걸로 만든 유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이 굉장히 싸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까리로 만든 유박이 굉장히 많고 값도 싸지도 않습니다. 내 토양이 결국 검사를 했더니 산성이다 그러면 석회를 주면 되는데, 석회 주고 로타리 치면 돼요. 근데 로타리를 못 치니까 이렇게 석회 포화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 고무다라가 보통 600짜리죠. 600짜리에 석회 한 반포 정도 넣고 물 가득 넣어서 잘 젓고 나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그 물만 떠서 열심히 관주하시면 됩니다. 한번 쓰고 남은 석회 재활용 몇 번 가능해요. 보통 산도 pH 1 높이려면 일반적인 밭 토양일 때 석회가 한 15포 정도 필요합니다. 15포. 굉장히 석회를 많이 넣어야 산도 1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녹여주면 1년 내내 줘도 4포 이상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계속 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 토양의 산도가 높다면 산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산도를 낮추려면 산을 줘야 되는데, 질산을 주면 이 질산이 암모니아로 밖에서 날아가니까 좋지 않고, 황산은 작물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좋지 않아요. 인산을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도가 7.5 이상이 되면 토양에 있는 인산을 못 먹게 한다고. 어차피 인산이 부족해졌으니까 인산도 공급하고, 인산이니까 산으로 산도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산이 액체 인산이나 1인산가리 같은 비율을 사야 되는데 이게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액체 인산 같은 경우에는 화공약품 같은 거 취급하는 쪽에 사야 좀 싸고요. 비료 취급하는 업체에서 액체 인산 사면 굉장히 비쌉니다. 1인산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최근에는 검사 안 해봤는데 20kg에 한 10만원도 할 겁니다. 비싸요. 그래도 내 토양의 산도가 높으면 구입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도가 낮아지면 그 다음에 이미 날아가고 없는 질소 비료를 그 다음에 줘야죠. 토경 딸기의 pH가 굉장히 높아요. 8.3이나 됐습니다. 딸기가 다 죽어갈 때 1인산가리랑 인산 액체 1,100 그리고 질산가리 이렇게 포함해서 주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산성 비료는 산자가 들어간 비료예요. 나머지는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산자가 없는 비료는 대략 알칼리성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 근데 여기 있는 비료 여러분들 쓰세요? 인산가리, 인산칼슘 이런 거 쓰세요?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료는 단비로 쓰는 거는 요소, 용성인비, 아니면 뭐 물에 탄산가리 뭐 몇 개 안 되고, 좋아하시는 건 이런 거 복합비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복합비료. 복합비료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질소인산가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요 17% 써 있는 요 가리는 염화가리일까요, 황산가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과수 전용 비료 이렇게 써 있죠. 밑에 보면 황산가리 함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세 번째 숫자에 대괄호가 써 있어요. 대괄호. 얘는 없잖아요. 그냥 숫자만 있고, 그죠? 얘는 그냥 숫자만 있는데 얘는 황산가리가 들어 있다고 하고
대괄호가 있어요.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대괄호로 표시된 거는 황산가리가 한 30-40%, 동그라미나 소괄호는 황산가리 100%로 만든 거예요.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영화가리가 황산가리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비료회사 입장에서는 싼 거를 선호하겠죠. 근데 우리는 포도잖아요. 포도는 향기가 좋아야 되죠. 향기를 내려면 황이 필요합니다. 과수에서는 영화가리 말고 황산가리를 써야 돼요. 우리보다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이 농사를 잘 짓죠. 우리나라 농경지 과수 면적 일본이 3배 정도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 황산가리 사용량은 1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합비료 따로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황산가리 따로따로 또 주시잖아요. 염화가리가 나쁘냐? 아니, 그게 나쁜 필요는 없어요. 내 밭에 맞지 않는 것 뿐이죠. 염화가리는 향이 필요 없는 애들, 감자, 고구마, 겨, 고추 이쪽에 쓰시고, 향이 필요한 과수, 과채류는 황산가리가 훨씬 좋습니다. 인산비료는 중간중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 인산가리를 줘야 됩니다. 인산비료는 꽃 필 때, 열매 굵어질 때, 착색 될 때, 새 경우에는 인산비료를 주는 게 좋은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인산비료를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왜? 그때 뭐 쓰세요? 영양제 쓰시잖아요, 그죠? 그때 주던 영양제가 대부분 인산이 들어있는 영양제예요. 영양제가 근데 비싸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인산비료를 물에 녹여주는 게 훨씬 싸죠. 근데 시중에 가서 인산비료를 산다고 하면 용성인비나 용가리를 줄 확률이 매우 높고 그건 대부분 다 구용성 비료예요. 구용성이라고 써있죠. 구용성 비료는 천천히 녹는 애들이에요. 용성비 용가리처럼. 우리가 그래서 기비로 처음 밑거름으로 줄 때 질소인산가리 섞여있는 비료를 한번 주고 1차 추비, 2차 추비 때는 어떻게 줘요? 질소, NK 비료 같은 것만 주잖아요. 인산 빼고. 인산은 봄에 한번 주고 천천히 녹아나오라고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꽃필 때, 열매 굵어질 때, 착색될 때는 인산비료가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용성 인산비료를 구해서 연매식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연매식이보다는 토양으로 주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산비료를 만약에 살 때면 액체 인산이나 인산가리 또는 인산칼슘 같은 수용성 인산을 사는 게 좋고 이런 구용성 인산비료는 봄에 기비로 줄 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비료는 이거죠? 영양제. 그쵸? 4종 복합비료. 1종 복합비료는 질소인산 가리 중에 두 개 섞은 거, 2종 복합비료는 1종에다가 나머지 하나 섞은 거, 3종 비료는 2종에다가 유기물 섞은 거,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4종 복합비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4종 복합비료는 질소인산 가리 중에 두 개 섞은 거, 그죠? 그리고 오토석회, 망간분, 철분류비 이런 애들 두 개 섞은 거, 이렇게 해서 최소한 네 가지 성분이 들어가야 4종 복합비료로 인정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종 복합비료 성분은 질소 이상 가리 중에 2개, 나머지 중에 2개, 최소한 4개 이상 섞여야 돼요. 근데 들어있는 성분을 다 표기하게 하면 좋은데 2개만 표기하면 더 이상 나머지는 표기 안 해도 되게 합니다. 보시면 미량요소 복합비료가 수용성 붕소가 0.05%, 수용성 몰리비단이 0.005%,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성 붕소 0.05%, 몰리비단 0.05%. 우리가 지금 이 비료를 붕소 주려고 이거 사서 씁니까? 아니잖아요.
영양제 집에 갖고 계신 영양제 보세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질소 몇 프로, 인삼 몇 프로, 가루 다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의 대부분은 이렇게 업체가 보증하는 성분 두 개만 표기를 하면 나머지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비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0.05%만 표기를 하니까요. 이 비료의 99.95%는 뭔지 몰라요. 질소가 1% 들었는지 0.1%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맹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질소 비료인지 가리 비료인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업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뿌리시죠, 그죠? 아니 동네 슈퍼만 가도 라면 하나 사도 뒤에 무슨 성분이 얼마나 있고 나트륨이 얼마나 있고 열량이 얼마나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얘는 표기를 안 하나요, 그죠? 얘도 우리가 먹는 거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답답하죠. 자주 쓰는 영양제 제가 몇 개 사서 분석한 게 이거니까 이 중에 내가 쓰던 게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보고 판단하시고 이왕이면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비료인데 다만 내가 쓰는 영양제가 어떤 성분인지는 좀 명확하게 알고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도 하고 자 세 번째가 왜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농사 짓는데 품질이 얘는 만 못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왜 내가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 왜 여전만 못할까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잎이 시드는 거 잎이 노래지는 거 두 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이거 두 개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햇빛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가지고 단을 만드는 게 광합성. 이 만든 단을 가지고 뿌리 끝에서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인데 당을 만들어진 광합성에서 만든 당을 쓸데없이 다른 데 쓰면 광합성에서 만든 당을 열매로 잘 넣어야 될 텐데 열매로 가지 못하고 딴 데 소모를 해버리면 당연히 열매 품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당을 어디에 쓸데없이 쓸까요? 토양 삼투압이 높거나 토양 산도가 낮거나 높거나 토양 산도가 안 맞고 또는 토양 삼투압이 높으면 토양이 짜면 내가 여기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당을 소비를 해요. 쓸데없이 당을 소비를 자꾸 하면 당연히 열매 품질이 좋아지지 않겠죠. 또 이파리가 일찍 다치면 수세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달에 낙엽이 정상적으로 지을 때는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가지에 있는 눈이 가져가서 저장을 따로 합니다.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회수해서 눈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럼 눈의 농도가 진해지죠. 농도가 진해서 그걸로 겨울을 버티고 이듬 해가 되면 그 양분을 가지고 싹을 틔워요. 나온 싹은 스스로 이제 광합성을 할 거고요. 그런데 토양이 짜거나 토양의 산도가 좋지 않아서 이파리가 일찍 시들어버리면 물론 병일 수도 있고요. 이파리가 일찍 시들면 눈에서 가져갈 양분이 줄어들죠. 근데 나는 눈의 농도를 진하게 해야 겨울을 날 거고 이듬해 싹을 틔울 테니까 이파리에서 가지고 올 양분이 없으니 엄마 찬스 쓰는 거죠. 뿌리한테 양분 끌어와서 눈에 저장을 하고 이듬해 그걸로 싹을 틔워요. 근데 이파리가 계속 일찍 다치면 일찍 시들어버리면 계속 엄마한테 계속 양분을 끄집어 와요. 그러다가 보면 뿌리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줘. 그러면 이제 그 눈은 양분이 모자라니까 싹이 안 나거나 수세가 약해지죠. 광합성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당을 못 만듭니다. 당을 못 만들면 이래저래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광합성을 왜 못할까요?
재료가 없으면 못하겠죠. 햇빛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또는 물이 너무 많거나 이산화탄소가 없거나. 근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노지니까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물은 우리가 관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배수로 정비도 잘하고 내가 물을 많이 주는지 어쨌는지 확인을 해서, 그리고 햇빛, 해가 비가 자주 와서 해 안 뜨는 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가지 정리를 최대한 잘해서 골고루 햇빛을 나눠줄 수는 있죠. 2차 결속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20년 전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포천, 철원 쪽의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도가 높아져서 그래요. 특히 야간 온도가. 우리가 주는 비료 성분 중에 여러 가지들이 광합성에 다 쓰이는데, 개 중에 복합 비료에 조금씩 들어있는 붕소 비료는, 붕소가 하는 역할은 만들어진 당을 이동시키는 배달부예요. 배달부인데 배달부의 목적지는 온도가 높은 데입니다. 낮에는 이파리가 뜨거워요? 열매가 뜨거워요? 햇빛을 직접 받는 이파리가 훨씬 뜨겁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당이 잎으로 가요. 잎이 낮에 큽니다. 밤에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이파리는 빨리 식고, 수분 함량이 많은 열매는 천천히 식어요. 상대적으로 열매가 더 뜨겁죠. 그럼 낮에 만든 당이 밤에 열매로 가요. 열매는 밤에 커집니다. 근데 오늘 8월 15일에 야간 온도가, 최저 온도가 27도, 열대야가 우려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 키는데, 포도밭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면 이파리도 뜨겁고 열매도 뜨거워요.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당이 열매로 잘 안 갑니다. 둘 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운 해는 과일이 맛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구가 매년 점점 더 더워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 조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20년, 10년 전보다 지금 환경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먹는 입을 줄여야 됩니다. 광합성 양이 줄면 그 만들어진 당을 배분해서 먹여 살릴 애들을 줄여야 돼요. 착과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왜 10년 전에 똑같이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포도가 안 익어?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네? 포도밭에 에어컨을 설치를 못할 경우면 송이 수를 줄여야 됩니다. 늙은 포도밭 많죠. 늙은 포도밭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가지를 높이면 수세가 세지고 내리면 수세가 약해져요. 다들 아시죠? 이런 포도밭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가지들은 수세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런 늙은 포도밭 많죠. 캠베럴리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갱신을 하려면 이거 다 베고 새로 심으실 거예요. 언제 키워요 포도를? 밑둥에서 싹 나오는 거 봄에 다 하나씩 보시죠? 이거 다 떼버리시잖아요. 떼버리지 말고 이렇게 포도가 사선 뿔처럼 잔뜩 늙어서 오래된 포도가 있으면 이 아래쪽에 나는 싹을 키우세요. 올해는 세 가지 나오는 거 포도 수확하고 밑둥에서 나오는 싹을 키워서 양쪽으로 입은 가지 사이로 이렇게 빼면 키울 수 있죠. 1년 키우고 내년에 원 가지를 자르면 이렇게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가지는 1년 키웠던 가지라서 세 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부는 그대로 있고 지상부만 새 걸로 딱 바꾼 거예요. 이렇게 갱신을 해서 이렇게 막 물결치는 이런 포도밭을 싹 일자로 펴고 늙은 포도를 젊은 포도로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포도밭 보면은 마음에 드세요? 저는 답답한데, 당을 쓰는 기관이 많으면 열매에 갈 당이 줄어들겠죠. 진해발, 그 다음에 겹순 이런 애들이 많으면
그 진해말과 겨순, 요만한 새로운 잎을 만드는데 쓰는 양분을 열매로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겨순 아무리 따도 돌아서면 또 나고 돌아서면 또 나고 참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겨순이나 진해말은 최대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내 포도에 어떤 가지가 수세가 너무 세다 그러면 걔는 겨순을 놔두세요. 쓸데없이 당을 딴 데 쓰게 해서 수세를 약하게 해야 되니까 걔는 그렇게 하시되 일반적인 포도는 겨순이나 진해발, 덩굴솜은 다 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자기들끼리 너무 우거지면 햇빛 투과도 잘 안 되니까 아랫잎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습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한낮에 습도가 95% 이상이면 기공세포가 문을 닫고 물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2차 절속 안 하면 상층부 가지는 지들끼리 엉켜요.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 이파리는 햇빛을 못 봅니다. 햇빛 못 보면 당연히 내 손해죠, 그렇죠? 귀찮더라도 1차 절속하고 2차 절속까지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도 남편분, 아내분 붙잡아 놓고 일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햇빛 추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포도밭이 훨씬 좋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나뭇길이 안 겹쳐요. 우리가 욕심내서 막 좁은 공간에 잔뜩 심어서 그런 거죠. 온도가 높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도가 높으면, 특히 야간 온도가 높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송이 수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알속기 잘 안 하고, 이게 지금 몇 송이죠?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익어요. 특히 인삼 비료가 부족하면 착색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착색기 때쯤 돼서 주는 영양제가 사실 인삼 비료예요. 그런 것도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착과량 줄이라 하는데 안 믿으세요? 됩니다. 내가 2톤 따다가 1.7톤 따면 300kg 덜 따면 그만큼 손해볼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보세요. 2018년이 어떤 해였냐?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해입니다. 1994년이 제일 더웠던 해고 2018년이 두 번째로 더웠던 해예요. 여름에 그렇게 더웠다면 당 배분, 당 저장이 잘 안 됐겠죠. 그랬으면 빨리 착과량을 줄였어야 됩니다. 전남과 경북은 1,700kg밖에 안 땄어요. 그랬더니 키로당 5,000원 받아서 800만원 벌었습니다. 경남, 충북은 1,900kg 땄어요. 원래 하던 대로. 그랬더니 단가가 시원찮죠. 2019년도 경북, 전남은 1,600kg, 1,700kg 따서 5,000원씩 받았는데 충북은 또 1,900kg 따가지고 2,500원 받았어요. 물론 이제 평균치니까 그렇게 치면 다치지만 어찌됐든 이게 뭐예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보이고, 그렇죠?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1,500kg 따서 단가가 좋았는데 1,800kg 따면 단가가 낮아요. 2020년에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6월, 7월 두 달 동안 46일 비가 왔어요. 화성 같은 경우는 비가 한 달 반이나 연속으로 왔습니다. 그럼 해가 없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진 당이 부족할 테니까 열매 숫자를 줄였어야 됩니다. 이거 잘 안 그러죠. 작년 7월 달에 화성 날씨 보면 비가 별로 안 왔어요. 파란색 글자 4일밖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8월 달이 되니까 비가 무지하게 자주 와요. 31일 동안 12일이 비가 왔습니다. 3분의 1이 비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햇빛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햇빛이 2.5메가줄 줄었어요. 습도는 13% 이상 늘었습니다. 습도가 낮에도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을 못 먹었다는 얘기고 물이 없으면 광합성을 안 하겠죠.
햇빛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광합성 안 하겠죠. 광합성을 8월달 근데 캠벨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수확인데 지금 와서 베기가 너무 아깝죠. 그래도 개중에 시원찮은 몇 송이라도 줄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됐을 거예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따니까 여유가 있으니 빨리 줄이면 나머지 샤인머스켓 송이가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올해 봄, 여름 날씨가 어떨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작년에는 우리가 별로 안 더웠어요. 생각보다. 유럽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유럽이면 48도만 넘어가고 캐나다 산불 잔뜩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미국에 엄청나게 막 홍수가 오고 서울도 막 우리도 비가 갑자기 와서 잡고 어떤 기상이변이 생길지 모릅니다. 올해 여름에 무난했으면 좋겠지만 올해 여름이 우리가 더울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려고 포도밭에 나갔는데 비가 오면 아 빨리 물 주고 집에 가서 막걸리 먹어야지 가 아니고 비가 얼마나 자주 왔더라 달력에 체크를 하고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온다 싶으면 송이 수를 줄일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잘 봐서 내일 모레 비 온다 근데 내가 오늘 물 줄 필요 있어요? 그것도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병도 잘 생겨요. 그렇죠? 송이 수를 줄이면 당도가 높아지고 알 크기가 커져요. 알이 커지면 비싸죠. 키로당 단가가 훨씬 비싸지죠. 일을 적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적게 나온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창기 샤인 한참 밥 좋을 때 막 이렇게 달았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3m 간격일 때 보면 가로 세로 30m짜리 밭이라고 하면 3m 간격으로 한 줄씩 심으면 10줄 심죠. 그러면 이 길이가 딱 300m잖아요. 300m로 계산했을 때는 17송이 이상 다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1800km 정도 잡았을 때 캠벨 기준이에요. 샤인머스켓 기준은 다르죠. 대신 송이 수는 마찬가지예요. 캠벨올리는 400g이 좋고 샤인머스켓은 몇 g이 좋죠? 600, 700, 900 나무가 어리면 500, 600 그렇죠? 6년 넘어가면 500, 600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수세가 세니까 1kg 정도는 해야죠. 나무 연수에 맞춰서 샤인머스켓이든 아니면 다른 품종이든 만약에 새롭게 심을 거면 보통 300평에 120주 정도 하시죠. 그래서 2m 간격으로 한 송이 심잖아요. 그러면 여기 심는 포도를 2m를 이렇게 끌고 나가면 여기 있는 가지는 굵고 여기 끝에는 얇죠. 내년 돼서 보면 얘는 계속 자라고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어? 여기 끝에는 세 가지가 안 나오니까 아상 처리하고 뭐 이건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새로 나는 가지를 아까우니까 얘를 휘어서 두 줄 세 줄 막 만들고 그쵸? 그러지 마시고 120주 사지 말고 200주 사세요. 200주 몇 모가 얼마나 한다고 한 송이 만 원밖에 더 해요. 100만 원 더 쓰셔서 200주 사가지고 1m씩 뿌리세요. 1m씩 그리고 1m만 키우면 굵게 키울 거 아니에요. 이듬해 다 가지가 고르게 나옵니다. 거기서 한 송이만 달아도 묘목값 충당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자라는 거 봐서 중간중간 베어내시면 되죠. 세력을 세게 키우는 방법이죠. 100만 원 더 투자해서. 포도는 일찍 따서 팔면 장땡이죠. 비싸니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착과량을 줄이면 당도가 빨리 올라요. 남들보다 일주일 먼저 팔 수가 있어요. 먼저 팔면 훨씬 비싸게 팔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죠. 그렇죠? 이거는 옛날 자료니까 어쨌든 송이 무게가 작으면 당도가 좋다라는 증명 자료입니다. 다들 4 내지 5cm 정도 남는 건 알고 계시죠? 알속기 빨리빨리 자라서 이렇게 굵어지고 나서 하면은 너무 늦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꽃송이를 3cm나 5cm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세 봐가면서 진행하시고, 대신 샤인머스켓 가지 굵기가 8mm 정도보다 얇다 그러면은 아예 송이를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착색기에 가장 좋은 영양제는 무슨 무슨 비료가 아니고 착발향을 줄이는 겁니다. 착발향. 착발향 조절이야말로 가장 좋은 착색제입니다. 착색기쯤 돼서 뭐 에틸렌이나 에세폼 같은 여러가지 착색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줘봐야 잘 안 돼요. 포도를 강제로 늙게 하는 애들인데 그거 준다고 착색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착색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샤인머스켓에서도 냉해의 피해가 심했는데 우리가 동해랑 냉해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동해는 눈이 얼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냉해는 추운 거예요. 추워서 마르는 거. 눈이 말라 죽는 게 동해. 그리고 싹이 이만큼 나왔을 때 춥거나 꽃 폈을 때 추워서 문제가 생기는 게 냉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 자차가 안 나는 게 휴면병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동해일 거예요. 2021년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지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은 별로 안 추워. 지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샤인머스켓 얼어 죽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샤인머스켓 몸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샤인머스켓이 그나마 내향성이 강한 품종이긴 하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겨울에 보면은 여기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영하 19도씩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은 지금 이번 겨울에 이렇게까지 추운 날이 없었지만 혹시 모르죠. 아직 1월 달이니까.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볕집이나 이런 보온제 같은 걸로 샤인머스켓 특히 어린애들은 감싸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냉해예요. 냉해. 여기 포도알이 지망대로 생긴 거예요. 냉해가 어떻게 생기냐면 싹이 요만큼 처음에 나왔을 때 날이 갑자기 추우면 열매랑 싹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녹색이 아니고 갈색으로 확 말라서 똑 떨어져 죽는 애들이 이제 싹 날 때 냉해고 요 지금 이렇게 알이 지맘대로 생긴 애들은 개화기, 꽃 폈을 때 냉해입니다. 꽃이 어떻게 펴요? 중간에 굵은 암술이 있고 양옆으로 막 수술이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이 암술 머리 끝에 붙고 묻으면 여기에 그 꽃가루에 정핵이 있고 이 암술의 마지막 아래 부분에 난핵이 있어요. 정핵과 난핵이 만나면 수정이 되는데 정핵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난핵으로 가는 길을 삽질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눈길에 삽으로 눈을 치워서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면 그 다음에 정핵이 난핵이랑 만나고 만나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 당연히 씨가 생기죠. 씨가 생기면 씨가 스스로 지베렐린을 만들어요. 지베렐린을 내가 스스로 만들면 지베렐린이 나한테 있으니까 양분들이 나한테만 모여요. 그래서 알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꽃이 포도가 꽃이 하루아침에 다 피지 않잖아요. 그렇죠? 꽃이 폈는데 묻어서 이제 수정이 되려고 하는 차에 그날 갑자기 추우면 이 길을 파야 되는 인부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둘이 못 만나죠. 못 만나면 씨가 안 생기죠. 씨가 안 생기면 지베렐린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안 커져요.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안 커져요. 열매가 큰 애는 춥기 전이나 후에 꽃이 펴서 수정이 된 거고 꽃이 그날 폈는데 그날 추우면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열매가 작아요. 지 맘대로 생긴 자나리 포도를 보면 이게 냉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도 구별하기가 쉬운데 요런 집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꽃돌이 같아요. 꽃돌이 같은데 꽃돌이가 아닙니다. 냉해예요. 냉해. 여기 계신 분들 시설 포도가 많다고 하셨는데 뭐 시설이든 비거림이든 치마든 간에 내가 완전 노지보다는 그래도 일찍 꽃을 피우게 할 거면 항상 꽃 피고 나면 5월 초에 춥잖아요. 어린이날 지금 되면 항상 춥죠. 한 번씩은
그때 냉해를 잘 잡아야 됩니다. 보일러를 떼면 좋겠지만 그런 집이 없다면 냉기가 스며드는 데를 최대한 틀어막아야죠. 만약에 우리 포도밭이 주변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냉기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면 냉기가 빠져나갈 길을 틀어주든지 아니면 방풍망이나 열 유동 팬 같은 거를 써서 약간의 과수원 내 온도를 좀 높여주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12도 이상,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가 옵니다. 샤인머스캣도 냉해가 생겼어요. 샤인머스캣 냉해는 좀 특이한데 캔베럴리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 수정이 안 돼서 씨가 안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샤인머스캣은 내가 지게를 애를 쳤잖아요. 내가 일부러 막은 거 아니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지게를 린 뭐 남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베를린이 하는 역할은 양분을 모이기도 하지만 이 정핵과 난핵이 만나러 가는 길 만드는 걸 방해를 합니다. 꽃이 다 폈어요. 다 펴서 지들끼리 이게 머리에 붙었을 그 시점에 우리가 지베를린을 딱 치면 개화 80% 이상일 때 치면 이 길이 생긴 줄 알고 정핵이 난핵을 만나러 안 가요. 안 만나니까 씨가 안 생기죠. 씨가 안 생기면 나중에 열매가 안 굵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주 후에 한 번 더 쳐요. 얘가 씨가 있는 줄 알고 양분이 모여서 열매가 커지는 겁니다. 세 번 치면 더 커지겠죠. 열매가 이만해지겠죠. 근데 맛이 없으니까 두 번만 치는 거죠. 또 어찌됐든 우리가 지베를린을 쳐가지고 이래저래 수정을 다 시켰는데 가짜 수정을 시켰는데도 그때 하필 추우면 이렇게 냉해가 생겨요. 얘네 작아진 애들, 더 이상 안 큰 애들 이런 애들 툭 치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진 애들을 보면 꼭지가 까맣게 말라서 떨어져요. 도관 폐색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포도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살릴 놈 놔두고 나머지는 양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캣도 수정 같은 거 작업하실 때 너무 춥거나 하면은 날짜를 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꽃돌이는 이런 거예요. 이파리가 크게 다쳤거나 어떤 양분의 불균형 같은 것 때문에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 이를 때려치는 거죠. 한번 꽃돌이가 오면 얘는 내년에 좋아집니다. 해버리죠, 해버리. 감나무 집에 있는 거 잔뜩 달렸다고 좋아가지고 감 열심히 따먹으면 이듬해 감 안 열리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해버리. 생각하시면 되고. 토양이 무난하면 해버리는 잘 안 옵니다. 토양이 문제가 생기면 토양이 문제가 있고 양분이 별로 없는데 두 송이씩 막 달아놓고 일을 잔뜩 시키면 이듬해 이제 파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토양 분석을 언제 해야 돼요? 비료 사용하기 전에 2월 내지 3월에 영동센터에 갖다 맡기시면 분석해서 무슨 비료 어떻게 주세요? 라는 결과 나오겠죠. 이거 설명 듣고 맞춰서 비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장 조종제 처리 방법은 뭐 다들 하고 계시니까 자료를 대신 다른 품종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다만 정확한 농도로 사용하시고 2주 후에 2차 처리한다고 그 약 타는 거 아깝다고 막 한쪽에 놔뒀다가 쓰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로 쓰세요. 시간 오래되면 약도 변질이 되니까.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낮거나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약해 또는 냉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송이 끝에 약해 처리하고 나서 물방울 맺혀있으면 잘 털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송이가 굳거나 또 약해가 생깁니다.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병해충입니다. 포도밭에 이렇게 가지 하나씩 노랗게 된 거 보신 적 있어요? 토양이 문제였다면 이 나무 전체가 다 문제가 이렇게 노랗게 되어야 되는데 가지 하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막 시들어요. 비닐을 이렇게 걷어보면 토양에 다양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두더지가 돌아다니면서 흙을 이렇게 다 파놔요. 뿌리가 다 들렸죠? 뿌리가 들렸으면 물을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시드는 겁니다. 근데 왜 특정 가지만 시드느냐? 특정 뿌리가 특정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 입이 제 유지암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 뿌리가 다치면 그 가지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화성의 두더지 피해 현황 위치를 자세히 보면 주변에 뭐가 있죠? 주변에 산이 있어요. 영동은 산이 많죠. 화성보다도 두더지가 많겠죠. 두더지는 4월쯤에 옵니다. 지금은 산 속에서 또는 내 포도밭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4월 되면 깨어나서 열심히 길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길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굴 위에서 다니던 벌레가 툭 떨어져서 헤맬 때 그놈들 잡아먹고 5월이면 새끼를 깝니다. 새끼 낳을 때는 더 급히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잡기 어려워요. 5월 말 넘어가면 잡기 어렵고 그 전에 잡아야 됩니다. 두 선생이 오기 전에 이런 퇴치기, 뭐 바람개비 이런 걸로 진동을 막 일으키는 걸 밖 주변 설치를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지, 만약에 들어왔으면 잡아야 됩니다. 먼저 비닐을 걷고 굴 같은 게 있으면 다 밟아서 무너뜨리세요. 일단 뿌리가 들린 거는 밟아줘야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살금살금 나와서 밭에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이놈이 이제 지가 다니는 길이 무너졌으니까 파요. 소리가 들립니다. 막 뛰어가면 도망가니까 삽 하나 들고 바구니 하나 들고 살금살금 가면 이놈이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왔는지 보이죠. 이렇게 왔으면 앞으로도 못 도망가고 뒤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뒤를 탁 삽으로 막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잡아본 적은 없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도망가. 덕도 있고 퇴치기도 있고 하여튼 이런데 피해가 되게 커요. 두더지가 송산, 저희 화성 송산에 두더지 잘 잡는 분이 계신데 잘 잡더라고요.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는 애들이니까 죽여야 됩니다. 붕사랑 설탕을 섞어서 밥알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놔두면 하나씩 물어가서 다 같이 나눠먹고 다 같이 죽어요. 캠베롤리랑 샤이니랑 생기는 병이 거의 다르죠. 캠베롤리는 발단병, 샤인머스켓은 녹균병, 새눈무늬병. 근데 사실 녹균병, 새눈무늬병은 그렇게 심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약을 그때그때 잘 맞추면. 제일 문제가 캠베롤리의 발반병이죠. 아무리 약을 쳐도 발반병은 항상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농약이 시원찮아서? 옛날보다 농약이 약해져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약은 오히려 더 좋아졌죠. 다만 내가 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병이 생기는 원리는 이파리에 먼저 병균이 묻어야 돼요. 묻고 나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토양을 피복을 하죠. 비닐이든 부직포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클로버 같은 높이 작물이든 간에 피복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잡초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준 물을 토양이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어라. 세 번째가 병 생기지 말아라. 토양에는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아요. 아직도 우리가 토양에 있는 세균 뭐가 있는지 2%밖에 밝히지 못했어요. 비가 오면 빗물에 흙탕물이 튀죠. 튀면 이미 젖어 있는 내 이파리에 그 흙탕물이 묻어요. 흙탕물이 아니고 튀어 또 빗물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병균 포자들도 있어요. 이파리가 젖어 있으면 가서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뿌리를 내리고 병이 생기죠. 비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그래서 하고 그래서 시설에서는 병이 좀 덜 생깁니다. 비 자체를 안 맞으니까. 하지만 아예 비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병균이 이파리에 막 묻었을 때부터 대비가 돼 있으면 훨씬 안전하죠. 보통 농약 언제 치세요? 살균제. 비 오고 나면 치죠. 비 오기 전에 치는 분 계세요? 비 오기 전에 치는 분 잘 안 계세요. 내 밭에 병이 별로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밭에 오지 또는 비가림 시설에 7, 8월 말 되면 어김없이 갈변병이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됩니다. 비 오기 전에 치는 약이 유기유황계, 스트로빌리룸계. 비 오고 나면은 타코닐, 피카브레이, 터프너 이런 걸 약을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농약을 죽이는 방법대로 분류한 건 아시죠? 살충제는 1번부터 29번까지로 분류를 하고 살균제는 아나다마바사 이렇게 해서 카까지 구별을 해요. 이렇게 자료에 제가 분류된 거 물론 작년 기준입니다만 분류해놨으니까 보시고 예를 들어 내가 노린제 약으로 똑소리를 샀으면 진딧물 약으로 같은 4번을 사는 건 잘못된 거죠. 4번 살충제가 하나 있으면 다른 해충에 다른 살충제를 쓸 때는 3번, 5번, 9번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번호는 농약 성분이 포도 내로 흡수가 되는 애들이니까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예요.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우기 전에는 작물 이파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제를 쳐야 돼요. 보호제가 카, 다, 사 이런 애들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카로 돼 시작 그 카 그룹에 있는 농약은 구리가 들어있는 살균제예요. 오늘이 3월 한 15일이라고 예를 들어보고 3월 15일인데 이따가 오후에 비 와요. 그러면 살균제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병이 안 생기죠. 근데 오늘이 6월 15일이고 이따가 비 온다고 하면 그리고 내 포장에 원래 병이 많았다면 오늘 약 쳐야 돼요. 이걸로 카나 다나 사로 비가 약을 치고 약액이 이파리에 충분히 묻은 다음에 말라야 효과가 있어요. 약 치고 돌아서는데 소나기 와서 확 보면은 다시 쳐야 돼요. 마르기 전이니까. 약 치고 마르면 나중에 비 와서 병균이 여기 묻어도 병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결국 얘도 쉽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많이 병균들이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은 직접 잡아야죠. 직접 잡는 애들이 이것들. 비 온 뒤에 가마, 다마, 사 이런 애들 약을 또 한 번 쳐서 비 오기 전후로 방제를 해야 돼요. 병이 심한 포장을. 농약 또 치라고 하니까 예, 싫으신 거 압니다만 병이 심한 포장은 이렇게 해야 돼요. 노린 포도에서는 해충이 크게 댐비는 게 뭐 꽃매미 노린제 정도죠. 꽃매미는 뭐 아무데나 약 쳐도 되는데 노린제는 아주 잘 도망가요. 그래서 노린제는 아침 일찍 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걔네 행동이 느리니까요. 나방류는 해 질 때 치는 게 맞죠. 해 질 때 보통 나오니까 그때 치시면 되고 예를 들어 6월 달에 갈반병이 심한 포장일 때 약을 열흘 간격에 한 번씩 주는 약을 친다고 가정을 합니다. 6월 1일 날 보호제를 쳤어요. 10일 간격이니까 11일 날 농약을 줘야 되는데 9일 날 비가 왔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비 오기 전에도 비 오기에는 8일 날 약을 쳐야 됩니다. 여기 자료가 빠져있는데 8일 날 약을 쳐야 돼요. 그리고 비 오고 나면 비 오고 난 뒤에 약을 또 쳐야 됩니다. 병이 심한 포장이기 때문에. 농약이 아니고 장마가 21일부터 쭉 시작이 됐다는 가정하에 비 오기 전에 당연히 보호제를 쳐야 되고
중간에 비가 끊기는 날이 있으면 이때는 보호제랑 직접 살균제가 섞여 있는 약들이 있어요. 성분이 두 가지 이상 섞인 거. 그런 애들을 좀 침으로써 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약 칠 때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 섞는 거죠. 농약끼리 섞는 거는 각 회사별로 섞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비료는 섞으면 안 됩니다. 농약의 산도, pH가 바뀌면 약해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비료 잘못 섞어서 약해가 나면 보상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인머스캣 저장하신 분도 많죠? 저장 안 하세요? 다 파셨어요? 예, 있죠? 샤인머스캣 저장할 때 저장 잘못하면 한 달 뒤에 가서 보면 죄다 썩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샤인머스캣 저장은 샤인머스캣을 일단 수확할 때 최대한 낮은 온도일 때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수확하자마자 냉기를 줘야 돼요. 예냉이라고 하는데 냉기를 한번 먹여놔야 그 표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런 것들이 활동을 정지를 합니다. 근데 따뜻할 때 오후 2시에 수확해서 그거 그대로 놔뒀다가 이렇게 정창고 그냥 넣어놓으면 다 썩어요. 따자마자 바로 빠른 시간에 냉을 먼저 먹이고 냉을 먼저 먹이고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을 해야 돼요. 터진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잘라내고 이쁘게 잘 만들어 넣어. 그걸 이제 이래저래 포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오래 갑니다. 저장 온도는 0도, 습도는 8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닐로 잘 해가지고 유황패드 자식 하면은 이렇게 저장하실 거면 사실 저온 창고 내의 습도는 크게 의미가 없죠. 비닐로 다 감싸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 장으로 요약한 게 이거죠. 시들음 왜 시들어요? 못 먹으니까. 왜 못 먹어요? 물이 너무 많거나 배수가 안 되거나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그렇죠? 그럼 관수 시기, 관수 주기, 관수량, 배수로 정비 등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입이 왜 노래집니까? 토양 산도가 안 맞아서. 토양이 산성화됐거나 알칼리화됐거나 토양이 내 토양이 산성이면 석회를 물에 녹여주고 내 토양이 알칼리성이면 인산을 주면 됩니다. 그 전에 당연히 토양 분석부터 해야겠죠. 토양이 짜도 물을 못 먹는데 토양이 짜면 퇴비차를 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만들 포도밭은 외부에서 갖고 온 흙과 기존에 있는 흙을 최대한 섞어야 물 빠짐이 안 좋은 층을 없앨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품질이 예년만 못하다 싶으면 안타깝지만 송이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2차 결속을 잘해서 햇빛을 최대한 골고루 받게 만들어주시고 인산비료 간간히 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 뭐 주고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병은 예방 비우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해충은 우리가 포도가 아닌 사과나 복숭아라고 하면 나방 피해들이 꽤 있을 텐데 포도니까 그나마 덜 하고 해충은 눈에 보일 때 치는 거예요. 다음 주 설이죠. 자식들 올 거 아니에요. 손주 다음 주에 보니까 아우 이번 주에 빨리 모기약 사다 놔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다음 주에 손주 온다고 모기약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모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3월, 4월에 깍지벌레 말고 3월, 4월에 살충제 파는 사람 많죠? 왜 해요? 3월, 4월에 살충제를? 죽일 벌레가 없는데 왜 해요?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모기약 언제 쳐요? 맨날 쳐요? 아니에요. 한여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왱 하면은 그때 약을 치잖아요. 해충은 내 눈에 보이면 그때 치면 돼요. 특히 포도는 더더욱. 사과나 복숭아나 벌, 나방이 워낙 많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데 포도는 굳이 살충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대신 병을 잘 잡아야죠. 비 오기 전에. 두더지 잡으시고요. 샤인머스캣 많이 심으시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이게요. 올해 샤인머스캣 면적이 6,500헥타라고 합니다. 캔벨은 이제 4,300헥타밖에 안 돼요. 한참 앞질렸어요, 샤인머스캣이. 가격이 30%가 넘게 떨어졌어요.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암울한 소리 같지만 올해는 샤인머스캣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더 많이 늘어나니까. 다른 품종의 포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딴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고품질 포도 한 송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여러 가지 포도를 이렇게 섞어 팔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지 않겠어요? 돼지고기도 모둠으로 먹는 세상이니까요. 이런 품종들 괜찮아요. 다 화성에서 키우는 것들인데 맛있고 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그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2m 간격이면 한쪽으로 하는 게 내가 관리하기 편해요. 예. 아니, 세력은 세게 키우는 게 맞죠. 한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 예. 예. 12월까지 잎이 안 떨어요. 12월까지 잎이 떨어요. 12월까지 잎이 시퍼렇게 있어요. 아, 질문 잘하셨네요. 정상적으로 10월, 11월에 낙엽이 져야 됩니다. 낙엽이 져야 그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눈으로 가져가니까요. 근데 이파리가 시퍼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수세가 너무 세서 그래요. 그럴 때는 반강제적으로 요소, 연번식이 보통 우리가 0.2%로 하잖아요. 근데 아예 진하게 한 5% 정도를 아주 진하게 해서 확 쳐버리면 진해서 이파리가 확 강제로 낙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분을 밀어놓는 경우가 있고 올해는 질소비료 최대한 주지 마세요. 그럼 이제 관리 끝나고요. 이제 유박을 한다고 말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해놨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수에는 TV까지 다 끝나고 겨울까지 다 끝났어요. 네, 과수에서는 유박이 좋지가 않아요. 유박을 주면 유박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를 굳이 포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장비를 쓰세요. 유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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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포도 밑거름을 11월 이때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굳이 그렇게 일찍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늦게 따시라고 해병고 비를 못했는데. 예? 저게 저 수확을 늦게 하느라고 사인을요. 저 비료하고 저 해비를 못 넣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을에 태비하고 비료를 수확하고 나서 못했다고요. 아, 감사비료를 못 줬다고요? 네. 감사비료는 못 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봄에 잘 주시면 돼요. 일단 그 전에 토양 분석부터 하는 게 훨씬 올바른 상황이고 선생님 아까 분석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영동센터 직원분들이랑 잘 설명을 들으시고 토양 크게 이상도 없으니까 비료 잘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 작업을 조금 해놓는 거지. 심락했는데요. 수영을 저 T자로 해놓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하는 게 관리가 편해요. 한쪽으로 하는 게 관리가 편한데 자업은 잘 얼어 죽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대비를 잘 하시고 키우시면 좋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잘 안 들려요. 하우스를 12월 한 하순경에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때땅 지온을 높일때요. 예. 바닥에 비닐을 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맨 땅이다 그냥. 아, 가온재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가온재배 하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온을 하면 우리 집은 온도를 어떻게 높이죠?
바닥에 보일러를 깔아요, 그쵸? 근데 포도하우스는 바닥에 보일러가 없어요. 공기만 대피합니다. 그쵸? 지온은 되게 낮아요. 온도만 높고.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잎이 요만하게 어릴 때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면 습도가 확 낮아지니까 얘가 확 말라요. 신초가 다 말라서 톡톡 떨어지면 그 농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닐 까는 걸로 지온이 높아지진 않죠. 물탱크에 물을 담아놓고 돼지꼬리 열선해서 며칠 놔두면 물이 25도는 올라갈 수 있죠. 그 물을 줘서 지온을 높여야 돼요. 비닐은 깔거나 덮는 건 지온이랑 크게 상관없어요. 여름에는 문제가 되지만 겨울에는 비닐 깔고 비닐 덮고 하는 건 지온이랑 상관없어요. 물을 데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온에 대한 사람인데 예. 포도를 재배할 때 그 비닐 멀칭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자연 재배를 하는 것이 좋으냐. 요즘 자연 재배를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요? 초생 재배가 훨씬 좋죠. 초생 재배. 클로버 같은 게 좋아요. 청벌이나 헤어리벤치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결국 나중에 베어줘야 되는데 클로버는 굳이 안 베도 되잖아요. 낮으니까 애들이. 클로버 같은 거 녹비장물 농정과에 가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는 이미 늦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줘서 가을에 클로버 씨를 뿌려놓으면 제일 먼저 나니까 잡초도 당연히 안 나고 클로버가 자라면서 뿌리를 땅에 박죠. 겨울엔 죽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들어간 만큼 토양에 공간이 생기니까 물리성도 좋아지고 그런 건 좋죠. 비닐보다는 초생재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도 단수할 때 뜨신 걸 뜨신 걸 그렇게 해서 뜨신 걸 그러시라는 거예요? 네.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아, 예. 하나는 그 하우스로 재배하면 이제 그 이제 비가 올 때 장마철이나 아니면 비가 올 때 그 물 관수를 그 제가 뭐 3일 간격, 4일 간격을 이렇게 했을 때 내일 아까 강의하실 때 뭐 내일 모레 비가 오는데 왜 관수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우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아니 하우스라고 해도 지하에 물높이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옆이 논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옆이 논인데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럼 굳이 물 줄 필요가 없어요. 저희 이제 밭이라서 하우스 연동 하우스인데 예, 근데 주변에 다 밭이고 나 혼자 하우스다. 밭이고 이제 경사가 비가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구덩이를 하나씩 파놓으세요. 허벅지 이만큼 깊이까지 밭 중간에 구덩이를 하나만 파놓으세요. 그래서 물을 주고 그 안에 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물을 줄까 말까라는 관계 시점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굳이 줄 필요가 없죠. 아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가온을 저희가 이제 영동에서도 보통 12월이나 1월 달부터 가온해서 그렇죠. 6월, 7월 달에 이제 수확해서 파는 그 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온을 저도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가온을 몇 번 했었는데 예. 그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뭐 농가마다 다 틀려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없어요. 그 지온이 이제 저희는 뭐 지온이 이제 5도 올라가면 이제 그 가온을 뭐 한 7도 정도에 맞춰놓고 해서 다시 7도 올라가면 다시 또 9도 네.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서 15도까지 올리고 있는데 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가온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가온을 언제부터 하느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12월부터 가온을 한다? 좋지 않습니다. 포도는 겨울잠을 자야 돼요. 1월 10일 이전에 가온하는 건 사실 추천하지 않고요. 온도를 올리는 것도 급격하게 올리든 천천히, 당연히 천천히 올리는 게 좋겠죠. 근데 몇 단계로 몇 도씩 이런 거에 기준은 잘 없어요. 집집마다 다. 저도 사실 가온에 대한 실험은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나는 너무 일찍 가온을 하면 포도가 겨울잠을 똑바로 못 자고 그러면 수세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거 하나만 하시고 예, 아, 질문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다들 집에 가셔도 되잖아요.
3시 46분인데 하여튼 긴 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